똑바로 하겠습니다. 보통 하급자가 상급자 앞에서 하는 말이죠. 그런데 조기령 충주시장과 간부들이 오늘 말단 부하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서했다고 합니다. 무슨 사연일까요? 심충만 기자입니다. 이름 없던 몇몇 교차로에 이름이 붙었습니다. 말 그대로 이름을 지어 명판을 붙이면 그만인 비교적 간단한 일. 충주시장이 직접 지시한 일인데도 이걸 하느라 반년이 걸렸습니다. 실무로 들어가니 교차로 업무지만 이름을 짓는 건 도로부서 일이 아니다. 또 한편에선 교차로 업무니 도로부서의 몫이라며 누가 할 건지 이견을 보이다 한때 중단됐었고 시장이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고 질책하자 그제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이 정도입니다. 신속한 부서 협의가 필요한데 부서의 특징상 또 부서 간의 또 어떤 업무의 양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시장 앞으로 전 직원 집합. 시장 등 최상급자들이 말단 직원을 앞에 두고 선서합니다. 따지고 보면 업무 조정 책임이 자신들 몫이니 앞으로 똑바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, 우리가 해결하겠다.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가져와라. 해결은 우리가 한다. 부서 간 소통과 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. 무능한 직원은 없다. 무능한 간부가 있을 뿐이다. 무능한 간부는 없고 무능한 리더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오랜 지적을 받아온 행정기관의 부서 간 칸막이 관행. 그 앞에서 시장도 머리를 숙였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